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 간부가 경찰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의 김준영 사무처장 양 옆으로 사다리차를 타고 다가선 경찰들은 1m 길이 진압봉으로 1분여 동안 내리쳤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주저앉았고 지상으로 끌어내려진 뒤 강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추락의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도심 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불법 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를 통해 해산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뒤 사라졌던 캡사이신 분사기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린 채 끊임없이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빼앗고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권위주의,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일어서고 있습니다.